네, 바로 내일인데 보신 것처럼 사업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의 중대 산재 사고 대부분이 당장 법 적용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시행이 돼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최휘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부산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본 노동자는 모두 4,900여 명. 이 가운데 45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18명,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창고, 통신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16명이 숨졌고, 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86%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에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도 아예 빠졌습니다. 실제로 가장 산재에 열악하게 있는 노동자들이 법에서는 제외되고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은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조사가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만 그쳐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인제대 교수팀이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중대재해 사고의 90%가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평소에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해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